2020년 9월 13일 새벽 5시 45분입니다. 증시는 뭐 나쁘지 않아요. 네, STX부터 보겠습니다. 지금 최대 주주인가요? 그 총 지분이 10%에서 9% 줄어서 좀 악재가 일단 왔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. 그거에 맞춰서 빠지는 걸 수도 있는데, 일단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른 거기 때문에 좀 빠지는 건 또 당연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지지 않나 라는 생각 듭니다. 요때 물려있던 사람들 보시죠. 요때 물려있던 물량들도 아마 소진됐을 거고, 그다음에 대주주 9%로 이제 1% 정도 줄였기 때문에 거기 영향을 받아서 이제 조정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. 지금 이 구간 상당히 중요한데 6,000원에서 밀리면 5,000원 600원 정도까지 5,500원 600원 요 정도에서 반등 나올 확률은 가장 높고요.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뭐 단타 치시는 분들 아마 많이 물려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손절하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게 좋습니다. 네. 일단 흐름은 크게 아직 잡을 수가 없어서 한 5,500원, 600원에서 6,100원 사이 이 정도에서 단타 구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. 수익이 많이 줄어서 지금 한 5%, 6%? 네, 6%대 정도를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. 네, 5,000원까지는 안 올 거고 네, 5,000원, 500원, 600원 이 정도 선까지 빠지면 일단 단기적으로 하락해서 이제 저항해서 살짝 반등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. 이 정도로만 예상하고 있어요.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. 네, 여기도 농협에서 좀 많이 지금 계속 팔고 있고 아직 좀 덜 매도를 좀 덜 했는데 기관 매도 현황을 보면 이때부터 계속 기관은 계속 팔고 있어요. 지금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고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더 빠지면 아마 다 빠지면 그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일단 수혜주로 좀 그린 뉴딜 수혜주로 일단 탄력이 나왔기 때문에, 그리고 월봉으로 봐도 거래량이 지금 제일 많아요. 작년 11월보다 더 많아졌어요. 전에 물량 어느 정도 소화됐고 여기서 소화됐으면 머지않아서 다시 반등 나오겠죠. 일단은 전에 저번 주랑 비슷하게 4,000원 정도 3,800원, 4,200원 요 정도 선만 지켜주면 밑으로 내려갈 확률은 좀 적습니다. 이제 그 정도까지만 예상이 되고, 일단 여기도 STX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그 초보자분들이나 단타 하시는 분들은 물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이제 그런 분들은 그냥 손절하고 나가시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. 네. 아시아나항공 보겠습니다. 여기가 이제 M&A가 깨졌죠. 현산에서 포기를 해서 이때 이제 매도를 하는 게 아마 마지막 기회였을 것 같아요. 국유화로 이제 가닥을 잡을 텐데 좀 뼈를 깎는 시간이 올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, 일단 3,700원이 그 전에 이제 그 저항, 여기서 3,700원 이하에서 매수가였다면 이제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코로나 대중 잡았을 때 3,000원 아래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굳이 먼저 사지 마시고, 그리고 뭐 뉴스 보면 뭐 감자할 수도 있다라고 나오는데 그럴 확률도 있습니다. 네, 그럴 확률도 좀 있어 보여요. 당장 사기보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-3년 정도 바라보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수익을 내시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주만 갖고 있어서 그냥 10주는 그냥 들고 있을 것 같아요. 급등도 잘 나오고 급락도 잘 나올 거예요. 당분간 뭐 지원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항공로 뭐 한알령 해제나 아니면 코로나 뭐 치료제가 나왔다거나 뭐 그럴 때가 아니면 급등 급락 잠시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래량 없이 쭉 흐를 것 같은데 어디까지 빠질지는 잘 모르겠고, 일단 더 아래에서 네, 일단 타이밍 봐서 단타 형식으로 수익을 보거나 아니면 그냥 매수를 안 할 것 같아요. 네, 당분간은
10주 가지고 있는 그 정도로만 그냥 구경하면서 지켜볼 것 같습니다. 특별히 뭐 급락 심하게 나와서 반등 나오는 단타 구간 아니면 일단 당분간은 손 안 댈 것 같아요. 키스트 보겠습니다. 키스트 뭐 엔터주 전체적으로 뭐 괜찮기도 한데 흐름 봤을 때는 네 괜찮기도 하고 요즘 뭐 블랙핑크가 잘 나와가고 있어서 YG 쪽도 좀 올라오긴 했는데 블랙핑크가 중국도 광고를 찍었더라고요. 원래 한알령 해제돼서 예전에 뭐 빅뱅 같은 경우도 하다가 조금 뭐 캔슬된 얘기도 듣긴 들었는데 다시 광고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한알령 해제가 머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엔터 쪽 탄력 받은 걸 수도 있고 방탄소년단이 이제는 이제 빅히트가 상장하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일단 빌보드 1위를 두 번 했죠.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예상은 했는데 네 이번 주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 뭐 다행인 거는 요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 윗골이 나왔다는 거 네,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푸른 기술 보겠습니다. 생각보다 안 떨어지네요. 그죠? 좀 많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 떨어지진 않아서 많이 좀 폭락이 좀 심하게 나오면 그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화재 UV 매수가가 왔으면 했는데 네 좀 아쉽네요. 그죠? 네 원래 이런 종목이니까 네 이 종목도 지금 매수 안 한 지가 좀 꽤 됐는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. 요런 좀 지루한 구간을 좀 버텨주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좀 빠져주길 네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월봉으로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. 그 CJ시푸드랑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참고하셔서 이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경남제약 여기가 매각 찌라시 뉴스 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랐었나 봐요. 네, 그게 뭐 인수 의향서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매각설은 뭐 사실 부분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빠진 것 같고 한 요 정도 한 8,000원 정도까지는 네 내려올 수 있습니다. 네, 뭐 일단은 코로나 덕에 좀 뭐 매출도 좀 는 것 같고 3분기도 잘 나올 것 같아요. 조만간 만원 위로는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. 몇 달 내로는 네, 떨어지더라도 네, 그거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헬릭스 스미스 제가 저번에 월요일날 요날이네요. 네, 제가 요날 이제 그 매수 들어간다 그랬죠. 이 가격 괜찮을 것 같아서 저번주 금요일 저번주에 저번 영상에 매수를 이제 한다고 해서 소액으로 예, 일단 들어갔습니다. 소액 들어가서 샀는데 2% 좀더 더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쭉 올라갔어요. 그래서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이제 수익 중입니다. 지금 5만원 찍으면 단기로 봤을 때 이제 매도해도 되는 가격이긴 해요. 초단기로 봤을 때. 근데 저는 조금 뭐 소액이라서 좀 더 다시 떨어지면 다시 조금 더 비중 높일 것 같고요. 많이 올라가면 그냥 팔고 네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. 아주 운 좋게 네, 그 좋은 타이밍에 네, 수익 났어요. 지금 딱 보시면 딱 매수 딱 적히죠. 이때가 네, 잘 주워 담았습니다. 네, 이건 좀 흐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앞으로 더 IHQ 보겠습니다. 흐름 아주 좋습니다. 이런 차트 좋죠. 거래량도 좀 많아지고 네, 마지막에 좀 밀리긴 했지만 외국인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. 뭐 기관도 아마 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여기선 6600 초반 1640 정도까지 50, 40 이 정도까지 저항대가 좀 있습니다. 이때 지금 물렸던 사람들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을 거기 때문에 매도량이 있겠지만 좀 지켜보면서 더 올라갈 것 같긴 하거든요. 흐름상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윗골이 한번 나오고 내려가면 다시 또 이렇게 하락 곡선 나올 수 있으니까 비중 크신 분들은 네 어느 정도 일부 정리하셔도 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비중 거의 뭐 100% 원래 목표량 100% 채웠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특별히 뭐 매수하거나 매도는 안 올 것 같습니다. 네, 흐름 그냥 봐야 될 것 같아요.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화창기계
하청 기기가 좀 애매해졌죠. 네, 지금 약간 마이너스 됐는데 뭐 상관은 없고요. 일단 5,700원, 2,500원 이 정도. 일단 정경심 교수 재판이 뭐 흐름 자체는 제가 생각보다 좀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흐름 자체는 좋은데 1심에서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. 그때 많이 빠지면 매수 타이밍이 되겠습니다. 2,400원, 700원 그린 뉴딜 관련주이기도 하거든요. 지금 엮이진 않았지만 뭐 풍력 쪽이라고 하니까 급락 한번 시원하게 나와주면 그때 네 바로 VI 뜨면 바로 매수 들어갈 겁니다. 이건 항상 대기하고 있으시면 됩니다. 텍스터가 생각 외로 네 탄력이 좀 나왔습니다. 금요일날 6,000원까지 6,000원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단기로 봤을 때 그냥 매도 딱 지점이에요. 딱 거기까지만 딱 찍고 내려왔고 비중 크신 분들은 뭐 그 알아서 정리 잘 하셨겠죠. 네, 그리고 다시 좀 떨어지면 되는데 여전히 4,000원, 6,000원 이 정도 사이 보고 있습니다. 추석 때 아마 원래 승리호가 개봉해야 되는데 지금 2.5단계라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에서 찍은 VFX는 상당히 괜찮고요. 좀 전체적인 스페이스 전체 샷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까지 헐리우드 쪽에 못 미치는 정도인 것 같아요. 네. 시어메디칼 쭉쭉 올랐다가 쭉쭉 빠졌습니다. 좀 이런 형태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흐름 자체는 뭐 고점까지는 아닌데 뭐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니까 좀 많이 빠져주면 그때 단타 네, 한두 번 정도 다시 노려보시면 되고요. 재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한알령 해지 됐을 때 수혜 받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 잘 보시고 단타로만 네,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인트로메딕은 네 어느 정도 오르고 거의 뭐 이 정도 여기 정도 또 보시면 꺾이는데 대충 보이시죠. 여기도 단타 형식으로만 보시고 이제 11월 전까지만 네, 단타 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뭐 특별히 인트로메딕이나 시메디칼은 안 들어가고 있어요. 일단 나중에 진짜 타이밍 좋을 때만 단타 할 거라서 네,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. 수성 여기도 좀 뭐 원래 급등이 좀 자주 나왔던 종목인데 요새 조금 흐름 자체가 좀 조용합니다. 여기도 단타 형식으로 봐야 되는데 크게 움직임이 없어서 지금 여기도 매수 매도 안 하고 있고요.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. 나중에 타이밍 좋을 때 단타로만 네, 대응할 종목입니다. 하이지비전 IG비전이 다시 4,000원 찍어줬죠. 4,000 초반. 요 정도 올라가면 이제 매도 시작하셔도 되는 거예요.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, 이때부터 이제 매도 시작간데, 흐름 자체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. 차트 모양이나 뭐 거래량이나, 비중 크신 분들은 좀 줄여주시는 게, 네, 좋을 것 같고요.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, 운 좋으면 뭐 4,500원, 5,000원 요 정도, 요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윙이푸드 여기가 상당히 조용한데 차트로는 지금 계속 빠지는 모양이고요. 분기 매출은 뭐 나쁘진 않게 나왔어요. 작년 분기보다는 잘 나왔는데 크게 매출이 잘 늘거나 뭐 줄거나 하진 않고 있습니다. 비슷한데 여기 보시면 거의 지금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이 코로나 때 빼고 조금 더 떨어지면 뭐 한 1,300 초반까지 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의 요 정도면 혹시라도 요런 급락 한번 나와 VI라도 나오면 누가 투매라도 하면 바로 매수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갈 거예요. 여기도 비중이 원래 제가 했던 목표했던 비중보다 한 두 배를 지금 높여놨어요. 지금 요정 그 정도 들고 가려고 뭐 보고 있고 배당이 내년 한 3-4월까지 나오니까 뭐 그 전까지만 네 늦어도 네 그 정도까지 보유를 할 것 같습니다. 그 전에 뭐 탄력 나오면 더 좋고요. 일단은 하락 차트긴 한데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. 이때 조금 매도할 거 일단 놔두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1300한 요 정도 600, 700 요 정도
아, 40, 40에서 한60 정도, 60, 70, 이 정도까지 매수한 거는, 원래 지금 제가 목표했던 물량보다 더 샀어요. 그래서 1400, 1405, 1410 이 정도에 매도할 겁니다. 이때 매수한 거는. 그래서 지금 요 구간 횡보 계속 나와주면 이때 단타 계속 쳐서 수익 내가지고 평단 낮추고 수익 내서 작업을 할 것 같아요. 이 정도로 한 몇 개월 끌어주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더 땡큐 할 것 같고요. 지금 마이너스 한 9% 정도 되는데 횡보 좀 더 길어져도 좋습니다. 몰라도 좋고. 네. SN코어 여기가 조금만 애매합니다. 좀 더 떨어져야 되니까. 네, 여기는 네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흐름은 뭐 예상하지 않겠습니다. 코로나가 끝나야 돼요. 사람인 HR 또 살짝 반등 나왔다가 네 뭐 꺾일 것 같네요. 일단 뭐 안정적인 가격 예 안정적인 매수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. 단알 드디어 2차 파동이 나올 확률이 높아졌습니다. 여기서 좀 버텨줬는데 여기서 단타 구간 5200원 오늘 5600원인가요? 5600원 5500원 정도 이 정도 왔다 갔다 많이 나왔어요. 단타 구간 있었는데 지금 현금 좀 많이 세이브 해놨는데 그 일부러 놔두고 있고요. 지금 혹시라도 더 빠질 수도 있어서 여기는 매수를 안 했습니다. 그냥 원래 보유하고 있던 거 전에 조금 팔고 네 지금 계속 들고 있고 2차 상승 나올 확률 높고요. 지금 당장 안 나오더라도 한 3분기 네 3분기 때 매출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어차피 언택트 관련주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고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지금 단기 봤을 때는 지금 거의 매도가 한번 찍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꺾일 수가 있는데 일단 매출이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의 한 8,000에서 만원 정도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최종 목표는 만원 잡고 있는데 한 8,000원 찍었을 때부터 매도 조금씩 계속 들어갈 것 같아요. 네. 닉슨 GT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있어요. 15,000원 아래에 들어오면 일단 소액 들어가고 더 떨어지면 더 매수해서 던파 모바일이 출시 딱 되면 바로 네 출시일만 정해지면 바로 VI 뜰 겁니다. 아마 상한가 갈 수도 있어요.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. 이때 사신 분들은 아주 기분 좋게 거의 한 10배 예, 드셨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. 다음에 EID 여기가 좀 애매합니다. 여기가 좀 애매한데 200 아래로 지금 안 내려오고 있어요. 네, 이러다가 투매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. 빡빡 떨어질 때 그때 바로 네 줍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 한번 푹 떨어지는 거에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. 이 상태로 횡보 좀 길어지면 한번 꺾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로 초단기로 봤을 때는 2010 아래에서 네, 매수해서 2200 찍을 때 매도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. 초단기로는 네. 한국 패키지 여기도 좀 급등 나왔다가 조정 증세 이 정도에서 버텨줄 수도 있는데 그래도 3,000원 아래에서만 매수할 거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기만 하겠습니다. 코겔제지 네 여기도 좀 여기가 흐름이 좀 더 떨어질 것 같아요. 원래 4,950 이하에서 매수해서 5,130 정도 110, 120 사이 요 정도 5,200, 5,130 요 정도 매도하면 되는데 반등 나올 수도 있지만 밑으로 더 꺾일 확률도 왠지 좀 느껴집니다. 이럴 때는 매수 추매 안 하는 게 저라면 좀 안 할 것 같아요. 네. 일단 반등 나오기는 딱 좋은 지점이긴 한데 한 4천 한 6,700원 이 정도 네, 오면 한 번 더 일단 한번 털고 지금은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떨어져 주면 그때 다시 매수 들어갈 것 같아요. CJ시프트 여기도 뿡뿡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월급 보면 계속 올라오고 있죠. 네 지금 비정상적으로 좀 더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떨어져 주면 네 최소 35,000원 예, 이 정도까지는 와줘야 좋습니다. 지금 호재거리가 나올 수 있는 게 식품 관련주들 조만간 탄력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때 이제 운 좋으면 10만원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
깨끗한 나라우. 여기도 좀 급등이 나왔다가 어느 정도 조정 오고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도 뭐 월봉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고점이니까 네, 단타 하실 분들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겠죠. 제이스티나는 넘어가고 유니언 머티리얼 여기 4,000원 이하로 정말 안 내려오네요. 네. 조만간 폭락 쭉쭉쭉 나올 것 같긴 한데 네. 지금이라도 네. 정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아마 또 대선 전에 또 중국 흔들기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그때 급등이 나온다면 저라면 네, 전량 매도하고 예, 안 볼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뉴프라이드 정지, 그 다음에 SBS 콘텐츠 하부, 여기가 금요일날 좀 괜찮았어요. 예, 흐름이 최근에 좀 흐름 괜찮습니다. 괜찮고 SBS가 여기도 매각이 될지 뭐 태양건설 지금 정지 상태죠. 이때 한번 거래량 터진 게 있기 때문에 5,500원, 6,000원 아래면 괜찮긴 한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매수를 안 했어요. 그냥 평상시 같았으면 매수를 했을 텐데 어쨌든 흐름은 괜찮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만 뭐 예측이 됩니다. 우정바이오 금호타에는 이제 매도를 했는데 우정바이오는 네, 다시 반등 넣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대한전선 제가 한 2주 정도 전에 매수를 했습니다. 제가 한 이때 750원에 매수를 10주였나요? 10주 들어가고 마이너스 쭉쭉쭉 빠지다가 이때 코로나 때였죠. 코로나 2.5단계 되고 그 다음에 오르기 전에 730원 이때였어요. 급등 나오기 직전 이때 제가 비중은 크진 않고 한 소액으로 일단 들어갔는데 갑자기 급등이 나와서 그 다음날 이렇게 쭉쭉 올라와서 1000원 일단 찍었고요. 1000원이 상당히 중요한 지점인 게 길게 보았을 때는 월봉이네. 네. 여기 보시면 요때 보시죠. 옛날 저항 때 요때가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뭐 2,000원대도 있지만 1,000원 일단 찍으면 요때 물려있던 사람들 거의 1년 동안 물려있던 사람들 매도했을 확률이 제법 됩니다. 네, 그래서 요 물량을 소화를 해줘야 올라갈 거예요. 버틴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단타 들어오신 분들 탈출 목적으로 있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 구간을 몇 번 더 왔다 갔다 해줄 수는 있어요. 네, 다행히 뭐 저는 수익이 좀 제법 크게 나왔는데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그렇죠. 좀 많이 빠져주면 매수 들어가야 되는데 단기로 봤을 때는 900한 초반까지 올라갔다가 빠지고 800원대 왔다가 이 정도 초단기로는 이 정도 왔다 갔다 할 확률 높은데 일단 많이 좀 빠져줘야 네, 더 매수를 들어갈 것 같고요. 좀 뭐 구리값 상승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쪽 탄력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종목을 예전에 그 천기 노인이라는 분이 있어요. 그분 영상 한 몇 년 전에 STX 중공업 때문에 뭐 같이 네, 보다가 네,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좀 매각 뉴스가 뜨고 나서 관심을 좀 두고 있습니다. 네, 운 좋으면 급등 나올 수도 있겠죠. 한 두 배 정도까지는 좋으면 나오지 않을까 네, 싶습니다. 2,000원 정도까지는 급등이 나오면 뚫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때 물량까지 소화하려면 또 엄청난 힘이 필요할 텐데 단기로는 1,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 살짝 급등 운 좋게 나오면 한 1,300, 400원 정도에서 2,000원 정도까지 네, 노려볼 만도 합니다. 지금 운 좋게 뭐 수익이 났는데 뭐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타이밍 뭐 좋았다라고 보고 있어요. 잘 모르는 종목이라서 지금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